안녕하세요.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유학을 가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것,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기유학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저는 오늘 최소 한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 그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조기유학을 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영어 공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는 당연한 겁니다. 소음이 좀 나네요. 영어는 당연한 거고요. 뭐 조기유학 갔는데 영어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적어도 1년 정도라는 기간이라면 영어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최소 1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영어적으로 더 욕심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 3년 최소 2, 3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은 너무 아쉬워. 참고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이에요. 1년으로서 한국에서는, 아, 제 외국에 지금 갔다 왔구나 티는 날수 있지만, 학생 스스로도, 아이 스스로도 조금 영어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려면 2, 3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영어를 떠나서, 조기유학의 가장 큰 목적이 아무래도 영어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얻어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요즘 뭐 어디 봐도 사교육 시장에 봐도 뭐 자기주도적 학습력,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드린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뺑뺑이 돌잖아요. 예. 뭐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뭐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스케줄 짜여 있는 거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스케줄을 짜주고, 그리고 거기 계속 바쁘게 바쁘게 학원 갔다 숙제하고, 학원에서 내주는 뭐, 예,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의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오래 수업했지만,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갖춘 학생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지만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흔치 않다는 거죠, 한국에서. 근데 이 영어권 국가는 다릅니다. 영어권 국가는 학교에서 막 공부를 시키는, 특히 초등학교 5, 6, 뭐 중학교 1, 2학년, 뭐 캐나다 기준으로 봐도 그레이드 6부터 뭐 그레이드 7, 그레이드 8, 그레이드 9. 학교에서 공부시키지 않아요. 공부를 막 아카데믹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과제도 학교별로 좀 약간 천차만별이겠지만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 과제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면 좀 거짓말이죠. 참고로 뭐 그레이드 8, 뭐 그레이드 7부터는 그래도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들의 기준에 비해선 그건 과제라고 할 수도 없는 분량이에요. 제 아이가 주니어 하이, 여기 식으로 하면 그 중학교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우리말로는 특별반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스페셜이라고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좀 공부를 잘하는 그런 우등반에 선발이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물론 지원해서 뽑혀야 되지만 뽑혔어도 이제 부모가 서약을 할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의 과제를 매일매일 할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우등반인데 하루에 30분 과제? 뭐 장난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정말 저학년도 하루에 30분 과제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 문구였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아니깐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럼 뭘 배우겠냐? 아니, 뭐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강조, 학습을 강조하지도 않고, 과제도 거의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 영어 빼고 뭐를 배우겠냐 생각하시는데, 제 아이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리고 그레이드 8, 일부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 없죠. 다녀본 적도 없죠. 예, 한국 와서 캐나다랑 수학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냥 수학학원 주 2, 3회, 뭐 하루에 뭐 시간 반?
이 정도 다닌 거 외에는 따로 사교육을 시킨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교육 쪽에서 일을 하지만 수학 외에는 뭐 다른 학원은 일체 예 보낼 생각도 안 했고 아이도 뭐 누가 학원 가고 싶겠어요. 굳이 뭐 아이가 원해서 예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수학만 그냥 조금 동네 학원에서 집 주변에서 그렇게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적어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반에서 1등도 해봤고요. 지필고사지만 뭐 7, 8과목 적으면 뭐 3, 4과목 5과목 보잖아요. 예, 전교에서 손꼽히는 등수도 해봤습니다. 예, 전교 2등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이 또 지 자식 자랑하네 저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해외 리터니들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수업했습니다. 해외 리터니가 바로 돌아와서 한국 지필고사에서 중간 기말에서 반 1등을 해? 하 이거 정말 드문 경우예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자랑할 만해요. 아이 뭐 반 1등 하는 게 대단해. 뭐 요즘 뭐 스물 몇 명 중에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전교에서 몇 등을 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일반 아이들도 학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은. 근데 해외에서 온 아이가 그런 사교육 힘 없이 어떻게 혼자 그렇게 수학만 조금 동네 학원 다니고 반 1등도 해보고 뭐 전교 뭐 2등도 해보고 이래? 그게 가능한 게요. 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합니다. 학교 딱 갔다 오면요. 자기가 시간을 정합니다. 타임테이블을 쭉쭉쭉쭉 정해요. 일주일 공부할 거 정합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자기가 공부할 그걸 딱 정해요. 저희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한데 한국 입시 교육 시스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한국식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영어도 학교 내신 준비할 때 정말 10분 정도 특강 해줍니다. 제가 아빠 특강 불러서 10분 해줍니다. 아이가 원하면 10분 정도 시험 전날 더 해줘요. 근데 아이도 별로 원하질 않아. 뭐 아빠랑 아빠한테 10분이라도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예, 저렇게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어쩔 땐 영어 성적이 제일 나빠 지필고사에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영어 안 배워도 된다고 저는 당당하게 아이한테 말합니다. 뭐 와이프는 조금 불만인데요. 저는 제 아이가 뭐 그 한국식 문법 하는 거 싫습니다.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애가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잠깐 논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아이만 그런 그러냐? 아, 네 아이가 특이해. 아닙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그런 고학년이나 적어도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한 1, 2년 이상 영어권국가에서 공부한 친구들은요. 여기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몸에 배게 됩니다. 1년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달라요. 한국에서 그냥 엄마가 야 이거 해. 너 이 학원 가. 몇 시부터 몇 시야. 이거 간 아이랑 그냥 캐나다에선 그런 게 없어요. 영어권 기준들, 영어권 국가 기준들로 대부분의 아주 막 특별한 그런 곳이 아니군. 대부분 예 영어권 국가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은 모르겠어요. 워낙 뭐 미국은 사교육 시장이 또 엄청나다니까 한국 그런 이민자들 사이에서. 하지만 캐나다는 뭐 대도시 몇 곳을 빼고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 한국식 학원 한국식 학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없죠.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근데도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그 어쨌든 캐나다 교육이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도 있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래요.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누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학습적으로. 쉽게 말하면 학원이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게 되면 그게 가장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게 가장 크게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당연한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침 한 뭐 8시부터 학교마다 다르지만 뭐 아침 거의 9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맨날 영어로 모든 학교 수업을 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또 방과후 활동까지 하고 뭐 클럽 활동까지 하면 하루에 적어도 6, 7시간을 완전하게 영어로 노출된 아이가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영어를 못할 수는 없죠. 예.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은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조기 유학을 오면 대부분 뭐 홈스테이에서 머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말하는 뭐 기러기 맘이라고 하죠. 뭐 엄마랑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완전하게 영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어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린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는 있는 만큼 늡니다. 굉장히 많이 늡니다. 제가 저학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저학년은 언어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늘 수 있지만 참고로 5학년 밑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뭐 어떤 학습적인 거를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참고로 영어권 국가에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떤 학습적인 걸 기대한다? 아이, 그건 장난이죠. 농담입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언어적으로는 더 폭발할 수 있지만 언어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어떤 진로를 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휘력도 필요하고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 사이에 조기유학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정확하게 전달 의미가 조기유학을 가면 영어는 기본이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다. 그게 말이 쉽지 쉽게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습니다. 쉽게. 저 감히 말합니다. 제가 사교육에만 굉장히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그게 안 돼. 여기 학생들은. 진짜 안타까워.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 진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까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진짜 막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도 뭐 스카이 가고 뭐 진짜 최고의 이런 대학에 가는 거겠죠. 그 정도 또 하는 친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능력이 되고 좀 부모님의 마음이 오픈돼 있고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어린 시절 몇 년, 당연히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희생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랑 제 와이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희생한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크게 있다는 거. 세상은 어차피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는 거에 내가 큰 무게를 두고 그게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잃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오늘도 제 얘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된다면 저는 아이를 해외에서 어느 정도 교육시키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보고 재수없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도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드림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